세 번째 퍼즐입니다. 내가 그 마을 도시를 방문했을 때 며칠 지나서 나는 어떤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어요. 그죠? 한 번은 내가 마을 주민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. 그 사람이 그 말하기 전에는 나는 그 사람이 데이나이트인지 나이트나이트인지 몰랐어요. 그죠? 혹은 이것이 지금 밤인지 낮인지 몰랐단 말이에요. 그가 어떤 그 문장을 말하고 난 뒤에 나는 그가 데이나이트이고 그리고 지금이 그때가 밤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러한 종류의 문장은 무엇이 있습니까? 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네 번째도 또 다른 경우에 또 다른 주민을 마주치죠. 그리고 그 사람의 만든 진술로부터 나는 그가 데이나이트이고 그리고 그것이 낮이란 것을 연역할 수 있었습니다. 그죠? 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이 말입니다. 3번과 4번은 비슷한 문장이에요. 그죠? 그가 한 말로서 알 수 있단 말이죠. 그죠? 3번과 4번 문제가 비슷한 건데 요것 한번 각자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,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뒤에 7번, 8번에서 자동으로 주어집니다. 그래서 7번, 8번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